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에 방향 맞춘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 살리는 중요한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언약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는 그 응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립시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합시다. 주 음성 외에는 주 명령 받을 때 내게
박수치며 찬송가 2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나눠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금붙자가 누구라. 모든 원수 내어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일정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야.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 아무런 두려움이 없네. 항해 속에 풍랑과 불가능의 벽이 우리를 막아도 두려울 것 없네. 지나온 시간을 영혼 살릴 발판 삼고 주어진 오늘을 감사로 누리며 다가올 미래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림 그리며 채워가리라. 모든 족속이 복음 듣는 그날까지
흑암 문화가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 되는 그때까지 참 평안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족속이 빛의 문화 속에 있을 그때까지 지키시는 합심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가 내 안에 한으로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방향 맞추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말씀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